뉴라이트 성향의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이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전락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야당은 불참하고 참석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 태극기 물결이 일렁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운동단체 등 시민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지자체와 독립운동단체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함께 치렀습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일부 단체가 고성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에 나선 광복회 부산 지부장은 작심한 듯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한 건국절 재정 움직임을 직격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다시 바꾸려는 업무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부 보훈단체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듣기 싫어! 참석자들 간에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폄하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가 불편하니까 이번에 이래 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 경축식에 불참한 야당은 부산 경남 지자체 주최 경축식도 보이콧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누리하이트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관련된 역사를 부정하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광복회 지부는 경축식 직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따로 열면서 관련 갈등은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